네, 손주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 세계 팬을 모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영만리 브라질에서 그린 그림을 모아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김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 나비들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마치 꽃밭을 나는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커다란 공룡 등에서 미끄럼을 타는 아이들. 공룡은 혹시나 아이들이 다칠까 가만히 서서 지켜봅니다. 장난감 블록으로 만든 안경을 쓴 개구쟁이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76살의 이찬재 할아버지. 1981년 브라질로 떠난 이 할아버지는 3년 전 막내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멀리 한국과 미국 등에 살고 있는 손자들에게 그림을 보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주들이 배낭간에 떠나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아이들한테 매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내주면 좋지 않겠냐. 사연과 함께 SNS에 올린 그림은 사람들의 감동을 안겨줬고 2년 만에 35만 명에게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눈빛으로 딱 보이는 게 제가 그 장면에 있는 것처럼 느껴갖고 너무 좋아요. 저도. 브라질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딸과 함께 경기도 부천에서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 그저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소박한 마음뿐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손주의 성장에 따라서 그 그림의 그 주제가 달라지죠. 그냥 그렇게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게 제 소망이죠. 뭐. 할아버지의 속깊은 사랑이 담긴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계속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